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갈이 본격적으로 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얘들이 아직 어린 창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창들은 지금 분갈이 해줘서 뿌리를 잘 활착을 해야지만 또 성장하겠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농장에서 온 아이들은 조금 흙이 달라요.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흙이랑. 여기서는 이제 빨리 키워야 되잖아요. 빨리 키워서, 팔아야 되죠. 농장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흙 상태를 보면 지금 상토 성분이 엄청 많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흙이랑은 굉장히 이게 흙이 달라요. 거의 뭐, 상토 성분이 보일똥 말똥 그 정도로 쓰고 있는데, 여기 농장에서는 어린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또 뿌리 활착 상태도 여보면 다 안단하죠. 이렇게 그냥 훌렁훌렁 하죠. 이게 틀려요. 아무도 얘들은 그냥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여름 또 습한 여름 잘 날려면 지금 분갈이 해서 잘 적응시키는 게, 뭐, 여름 잘 나는 비결이겠죠. 그래서 지금 얘, 내 아이들은 다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다 상토 성분이 엄청 많아요. 농장에서 온 그대로 지금 겨울을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날씨가 더 풀리기 전에 저는 지금 분갈이 시작합니다. 우선 굉장히 이렇게 열어 보이는 이렇게 움직임 이렇게 하기만 해도 덜렁덜렁 한마디로 슈퍼클론이에요. 나름 이 아이부터 뿌리를 한번 먼저 털어 볼게요. 흙이 완전 상토죠. 이거 보세요. 상토예요. 그래서 얘들은 더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흙보다는 조금 더 상토 성분을 높여서 제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이제 일반 제 흙은 일반적으로 거의 굳혀진 아이들은 여기 이렇게 거칠은 흙에 다져질 목적으로 쓰고요. 오늘은 여기 이 흙에다가 상토 비율을 색깔이 틀리죠. 상토를 좀 섞어서 얘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애들이 많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토 비율을 높였어요. 거기다 심어줄 거랍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뿌리 많이 털지 않고요. 상토 성분 많은 흙을 뿌리에 붙은 거 많이 털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100% 흙갈이는 아니고 한90% 흙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직 어려서 약간 깊이 심는다 생각하고 심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눌러주는 역할을 마사토가 하니까 조금 마사토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분갈이가 그래도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빠르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이렇게 집 갈아줬습니다. 이 카라본이 이 아이는 굉장히 뿌리를 깊게 아까보다 굉장히 슈퍼클론보다 뿌리를 깊게 많이 내렸어요. 거의 상토죠. 자체가 이 상태에서 이제 여름에 물 관리 잘못해 버리면 그냥 떠나보내는 거죠. 약간 성장 속도를 느리다 싶어도 이 실내에서는, 베란다에서는 특히나
조금 거칠다 싶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뿌리를, 긴 뿌리를 살짝만 잘라줬어요. 칼라보니 같은 방법으로 분갈이 했습니다. 야이 몬타냐입니다. 야이도 뿌리가 꽉 찼어요. 뿌리 잘 내렸네요. 적당히 털어주고 하엽 떼주고 적당히 털어주고 옮길 거예요. 아직 어린 애들이고 또 상토 성분이 좀더 필요한 아이들이라서 봄 성장기 되면 이 상토 성분은 거의 다 없어질 거고 제가 많이 사용한 마사 성분이랑 까실까실한 흙 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아마 여름을 잘 나겠죠. 요 정도 털어서 뿌리가 약간 길다 싶은 뿌리는 이렇게 잘라요. 잔뿌리들은 이렇게 잘라서 새뿌리를 받을게요. 약간 엉덩이를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항상 분갈이 할 때는 우리 나무 심을 때도 그러잖아요. 나무를 살짝 들어줘서 흙을 채울 때 살짝 들어줘서 뿌리가 펴질 수 있도록 뭉치지 않도록 해주죠. 똑같이 식물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몬타니아예요. 예쁘죠? 핑크 이 아이는 얼굴이 제법 통통해요. 그래서 여름 작은 분에 심어주기에는 너무 조금 부담될 것 같고 해서 조금 여유로운 풀분에다가 심어주려고 제가 우주목을 여기 있던 거 뒤집었답니다. 풀분 있으면 그냥 안 뒤집었을 텐데 또 우주목도 잘 뒤집었더라고요. 속이 엉망진창이 뿌리가 꽉차 있는 걸또 해주지도 못하고 그랬더라고요. 호주 핑크 얘도 한번 뒤집어 볼게요. 뿌리가 아주 튼실합니다. 상토 속에 심어 놔놓으니까 얼마나 얘들이 활기를 치고 살았을까요? 뿌리가 진짜 아래쪽까지 내려왔어요. 옆 뿌리 좀 보세요. 뿌리 많이 내려왔죠? 대충 털어주고, 얘는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영양도 아주 잘 빨아들이고, 이제 얘는 또 성장해야 되니까 지금 또 분갈이 해주는 김에 같이 해줘요. 상토 성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에 보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여름에 뭐 가는 애들 진짜 몇개 빼고는 저는 뭐 단체를 보내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몇년뭐 다육 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아무래도 상토 성분이 많고 하면 그럴 염려가 더 많겠죠. 적당히 털어줄게요. 적당히 털고 너무도 빡빡 털는 것보다는 적당히 털게. 얘들은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어서 엉덩이 간질간질. 엉덩이에도 흙이 많이 맺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필수로 해줘야 돼요. 여기 뭉치지 않게, 성장점 뭉치지 않게. 뿌리직 소리가 나요. 적당히 잘라줄게요. 여기 뿌리를 이렇게 쇠뿌리 받는 게 훨씬 건강하고. 얘가 아마 이게 더 묵은 아이였다면 더 파내고 다 흙을 다 털어내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묵은 아이도 아니고 또 뿌리가 아직 열이기 때문에 또 계절이 아직은 저 위에 지방에는 춥다고 지금 그 창문에 아직도 퍽퍽이를 붙이고 막 이렇게
추위 막아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남부지방은 저는 겨울에도 계속 틈틈이 분갈이 했으니까요. 얘도 상토 성분을 좀 많이 섞었어요. 일반 거기 다육 용토에다가 상토 성분을 한 줌 상토 성분을 섞었어요. 얘들이 더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니까 아마 굳혀진 아이들이었다면 이제 그 상토 안 섞고 그대로 했을 거예요. 성장을 시켜야 되는 애들은 좀 상토 성분을 좀 더 섞어서 해주는 게 좋겠지요.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흙을 넣어주고요. 흙을 조금만 더 넣어주고요. 제가 창이 몇 개 없는데 그대로 키우던 애들은 정말 오늘 날 잘 잡은 것 같아요. 햇빛이 진짜 없고 그런데 바깥에 보면 정말 눈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날씨거든요. 제가 창을 많이 갖고 있진 않는데 이런 귀여운 창들을 보면 이뻐요. 식물 자체가 이쁜지도 모르죠. 야, 이 또 호주 핑크 이쁘죠? 이쁜 것 같아요. 얼굴이 통통해 가지고 주인 닮았나 점점. 예, 이렇게 이제 작은 쪼꼬미 창들 제가 분갈이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창들은 제가 콩시리님 실방 때 다섯 개 만원짜리 그 분에다가 심어줬고요. 얘는 호주 핑크는 얼굴이 또 좀 두 배 정도로 커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사각 화분에 이렇게 자리 잡아줬어요. 올해 폭풍 성장해 줄 걸로 기대합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창 매력을 모른다 해도 이런 거 보면 너무 예뻐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